우와! 우와! 이야, 이거 보통 뭐 4자는 다 넘어가겠네. 우와! 예, 고맙습니다. 야. 우와. 몇 시에 낚으셨어요? 요건 4시. 4시, 새벽 4시. 와, 손맛 보셨겠습니다. 네. 예. 커피 한잔 얻어 먹겠습니다. 아, 역시.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주신데 어때 또 아침 일찍 나오셨네. 예, 그럼요, 일찍 나와야죠. 예. 조항 체크하러 안 가십니까, 사장님? 좀 이따 가시자고요. 조금 이따가요. 네. 네. 뭐 어떻게, 어제 손맛 좀 보셨습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 네.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한 40 될까요? 한 40? 오, 네. 그 정도면 뭐. 네. 몇 시쯤에요? 한 4시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4시 넘어서 새벽 4시요? 예, 예. 아, 그때 낚으셨구나. 야, 오늘 손님 엄청 많이 오셨네. 차 봐, 차. 네. 아우. 야, 완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건 안 사장님, 두 다리 피고 자겠네. 아, FTV 통신원이시구나, 사장님이. 민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좋은 대로. 그래도 짐이 간소하신데 여기는? 아직 멀었어요. 아, 아직 멀었어요? 다 오신 거죠, 짐? 네. 짐이 혼자 가시는데 어마어마하시네, 진짜. 어제 비 왔어요, 사장님? 비 안 왔어요. 얼른 맞춰줘 왔어요. 아, 좋았어요. 저기 가 있는 저 공병대. 공병대 옆에 그 직병이 안 될 수가 없어. 자대 깔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작년보다 수위가 5m 좀 높아요. 32쪽까지 32쪽까지 하려고. 저기 직벽바위 요 안에 홍도 있잖아요. 거기도 괜찮다고 상위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 이 직벽에다가 이렇게 좌대를 피고 낚시하시면. 그렇죠. 개인 자대가 있으니까. 네. 개인 자대 그 깔고 하면 충분히 안아요. 낚시가 가능해요. 이 좌대 설치하시는데 몇 분 걸리세요, 사장님? 30분. 30분이요? 금방 하시네, 30분이면. 손맛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몇 시에 오셨어? 여기가 공병대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좀 낚으셨어요? 손맛 좀 보셨어요? 아, 두 마리요. 사이즈 얼마나 돼요? 그럼 한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우와, 붕어 봐, 붕어. 네, 붕어 구경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한번 들어주세요, 사장님. 우와, 우와. 이야, 이거 보통 뭐 4자는 다 넘어가겠네. 우와, 예,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어제 웃기 많이 하셨어? 안 나와. 이거 저기요, 여섯 마리요. 고맙습니다. 여섯 개 많이 하신 거지 뭐, 예. 안 나온데, 여섯 마리. 아, 두 자리로 가야죠. 야. 한 자리는 못 잡은 거지 뭐. 여긴 다 중층이네, 다 잡으신 거예요. 예, 여기 다 잡으셨는데, 지금 다. 지금 주무시거나 뭐 어디 가셨거나 지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어려운 부탁 들어주셔서. 예. 네. 아, 아니 저 고기망에다 왜 저 떡밥 봉지는? 고기가 날지 튀어나가잖아. 아, 튀어나가지 말라고? 잔해물이 뭐가 덮여 있으면. 예. 튀어나가면서 봉지가
이야. 저쪽도 어망이 담궈져 있고요. 야, 어떻게 좌대를 이렇게 피셨을까?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근데 여기 보이질 않네, 지금. 아, 이게 다 들어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기가 좀 미안해서. 아, 경치 좋고. 한번 카메라로 잡아보겠습니다. 어우! 이야. 저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와. 저 뒤에 걸레. 보이잖아. 아니, 카메라를 안 잡혀요, 지금요. 와. 야, 이거 한번, 어망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 세 마리인데.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아,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어우, 떡붕어가 막 어망 속에 사자 넘는 것들이 있는데, 주무셔서 부탁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철수하시는 손님 모시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 나갔다 오신 거예요. 아, 이런 서비스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저도 다녀오셔야 되고, 아.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아. 낮은 또 뜨거우니까, 예. 한참에 못 계시니까, 아주 아침에 나갔다가 좀 오후에 좀 섰다가, 예. 저녁 시간 타임으로 또 들어오시고요. 그런 거는 한두 번씩 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잠깐 나가시려고요? 네, 차에. 아, 차에. 집중 가지. 어제가 조합이 별로 안 됐죠? 아니요, 어제 나왔어요. 어, 그래요? 아, 저 앞에 분만 몇 마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한, 아침에요? 4시에서 5시 그때. 아, 아, 어제 오후 차. 어제 오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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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한 4시에서 네. 5시경. 네. 그때 한두 시간 잠깐 나오고. 네. 밤에는 한 새벽 3시쯤 나왔어요. 새벽 3시 안 나왔던데? 그쪽, 지금 공업구 쪽에는 3시쯤. 아, 3시쯤에. 아까 저분은 몇 순 하셨어요? 6순. 6순. 어우, 덩어리가 아주. 아, 덩어리 좀 나온다. 사자 넘으니까. 지금 아까도 보니까, 오, 라이징은 엄청하네요. 라이징은 엄청나게요. 그래서 새벽 2시 반까지 하고, 옆에 조사님은 계속하고, 이제 나는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서, 라이징을 새벽 4시쯤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보통 가운데 라인에서 라이징을 하는데, 새벽 4시쯤에 바깥 라인 쪽에서 라이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안 붙더라고요, 보니까. 야, 저 위에서 캠핑하시면서 앞에서 낚시하시면서. 아, 네. 위에서는 캠핑하시고 밑에서는 낚시하시고 캠낙이네, 캠낙. 아, 여기도 어망은 담궈 놓으셨네. 이게 요즘은 개인 좌대라서 들어가서 저거 들어보기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 노지 낚시할 때 같으면 들어보기가 좋았는데. 아. 저 어망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아, 다 주무셔서. 와, 지금 천안 전국 각지에서 오시니까. 그렇죠. 너무 멀리서 오시니까. 네. 이런 데서 캠낙하면 기가 막히네. 예, 네, 캠핑장 저 풀 있는데 저런데. 지금 이제 얼음 쉴 때 대박이죠. 예. 네. 아, 얼음 쉴 때. 예. 네.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낚으셨습니까, 사장님? 아이고, 나는 잉어가 이만한 게 걸려갖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잉어 걸어가지고? 터트려야죠, 그거는. 터트리면 나아졌어요. 네. 네. 어디로 가십니까, 사장님?
어디를? 아, 붕어꼴로요. 네. 네, 좀 동행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세요. 네. 아. 지금 30초 왔는데 자리도 좋고, 네.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하루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네. 공기가 일단 좋죠. 항상 고생하셔가지고 좋은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줘서 항상 잘 보고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시고 네. 공기가 좋으니까 네. 네. 내일 아침에 또 올 겁니다. 얼마나 낚으셨나. 그러세요. 네. 한번 좋은 결과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예전에 노지 낚시하시는 분들이 탁탁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 이 선풍기도 좀 모으신 거예요? 네. 선풍기. 야, 두 개씩이나. 야. 저 선풍기 이틀 켜도 안 꺼져요? 아, 저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장된 거예요? 네. 아, 저런 선풍기가 있었구나. 충전돼. 조금 있으면 이제 에어컨도 나오겠네, 에어컨.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손만 보세요. 네, 들어 가십시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어, 여긴 바닥 낚시 하시는? 매주 오시는 조사님. 아, 매주 오시는.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낚으셨어요? 못 낚으셨어요? 어디 몇 마리 하셨어요? 홍사님. 예? 어디 몇 마리 하셨어? 몇 마리. 고기 좀 구경해도 될까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다른 거는 못 잡아도 잡는데.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은 저희 같이 좀 타고 나가도 돼요? 잠깐만 깨울게요 형님. 야, 여기 좋네 여기. 네, 캠핑 나오고. 아, 피라미드 잡아서 매운탕도 끓이고 딱 좋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님, 고기 나옵니까? 그림은 좋습니다, 그림은. 안 나가시면 오래 나가십니다. 정사님, 가요? 못 찍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찍지 말라니까 자꾸 찍어요, 그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나가시려고요? 너 좀 낚으셨어요? 못 잡았어요. 아, 정말요?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요? 네. 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쪽은 조항이 좀 안 좋네요. 야, 어망 엄청 길다. 어망을 길어서 못 빼는데. 야. 지금 나가요? 네? 지금 안 나가죠? 걷을 거예요. 나갈 거라고. 아, 완전 철수하실 거라고요. 자, 소양어 떡붕어 5자요? 48. 48, 예. 48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어우, 바닥에 걸렸어. 우와. 방생하실 거예요? 옆에다 구할 거예요. 아. 우와. 소양어 떡붕어. 우와. 예. 이야. 무거워서 못 들으시네, 무거워서. 자. 집 좋네, 진짜 집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집이. 여기는 붕어골입니다, 붕어골. 아. 예, 네, 씨가 좋네, 이 정도. 한번, 야. 8시, 8시 반? 8시 반에서 9시.
악마 온다고 그러던데. 이제 오름지가 되면 좋아하는 게 틀려지겠지. 인생은 그 약한 데부터 깊은 데는 빵이야. 아, 내가 이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네. 왜 이렇게 짧게 해? 아, 짧은 것도 있고 긴 영상도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예. 네. 어, 한참 보다 보면은 너무 짧아. 아, 20분짜리도 짧은 거. 사장님 엄청 나오던데. 예. 네. 오늘도 따로 인터뷰 한번 저거 할 겁니다. 네. 사장님 이따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거기 좀 잘 나오게 좀 빌어요. 내가 손님이 와야지. 떡을에다 놓고 이제 한번 내주 버리세요. 한번 해야죠. 그래 해야 되는데. 아이 윤다리께서 그래. 원래가 윤다리께서 그렇다고. 아침에 밤에 엄청 추워요 요새. 윤달 끼고 공연보다 늦어요. 맞아. 춥다. 우리의 소양 때문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맞아. 한 달 정도 늦어. 애기 뭐 애기지. 어, 하네. 저 절벽역 쪽으로요. 그쪽으로 가시려고요. 네. 아, 예. 작년에 우리 거기다 했던 자리잖아. 네. 우리 몇 번이었어? 뭐 전번에는 2m 가서 했는데 뭐 내가. 아니, 아유, 절벽 밑에 좋으네요. 중간에다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세 명이 앉지. 우리 하나 오늘 아 족발 아 우리 오늘 민수님 오늘 족발 하나 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와 이거 비싼 거예요. 예. 이따가 같이 드시죠. 예, 오늘 점심으로.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오늘 족발 아이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빠진 거 없나? 저 놓고 전화하세요. 예. 잘 나가십시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예.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아유. 36마리 언제 잡았나? 그거는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5마리 못 와가지고. 아, 그래서 거기 디딘다는 거구나. 옆에 분 누가 디딘다고. 거기 참 군인들 안 나갔지. 엄마가 군인들 내일 나가요. 내일 나가지. 야. 낚시하러 오셨습니까? 네, 낚시하러 어디? 안산에서 왔습니다. 아, 여기 포인트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대구 어디지? 공병대 포인트. 아, 공병대 포인트. 좀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포트 낚시예요. 포트. 아, 보트에. 네. 아, 보트도 좋지. 빨리 들어가요. 배기 달리고 있죠. 네. 자대 설치하시느라고. 야. 어우. 물에 들어가셔서. 아, 이쪽 밑에 여기 좋으네. 그늘도 지고. 예? 그늘도 지고 아주 딱 좋다고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예, 네, 대박 나십시오. 대박. 요 곱불에서 낚시하시게요. 네. 자, 한번 이쪽 옆쪽으로 돌려주시면 안 되죠, 또? 아, 요 옆으로. 네. 여기 배가 깔만할 것 같아요. 여기도 깔만할 것 같아요. 해드는데. 그래? 네, 저기 옆으로다가 이렇게. 여기가 좀 더 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깊은 데가 안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깊은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깊은 데 원하시니까 네. 여기 한번 코플이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요. 한번 찍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철수하시는 거 봅니다. 또 찍어요? 네, 또 찍어야죠. 계속 찍어야죠. 예. 아이, 유명해지십니다. 철수하시는 거 봅니다. 예. 예. 좀 손맛 좀 보셨어요? 아, 뭐 보셨어요? 사장님, 두 개 실을 수 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재활용하고. 네, 쓰레기는. 예. 네, 집으로. 예. 네. 쓰레기는 집으로. 쓰레기 아주 깔끔하게 잘 챙겨 오셨네. 예, 네, 분리수거 다 하고 쓰레기. 아, 분리수거까지 해 오셨네 아주. 네. 쓰레기 봉투에다 담으시고. 네, 낚시 올 때 하고 막 이렇게 좌대 피우고 올 때 아주 엄청 설레시죠? 아, 그렇죠. 근데 갈 때는 이렇게 힘드시고? 갈 때는 좀 힘들죠. 아, 다음을 기약하고 있어요. 좌대에서 라면도 끓여 드시고. 아, 예. 조선님께서 네. 밥을 다 해주셨어요. 아, 저도 한번 따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 이 차는 그냥 낚시 전용차네. 전용차. 네. 낚시를 위해서. 네. 평상시에는 그냥 세워놓고. 네. 와. 아, 사장님은 뭐 뒷자리 앞자리 다 실으셨겠는데 이 정도. 아, 예, 뒷자리까지 실어야죠. 그러니까 옆자리까지 아주. 뒷자리, 옆자리, 뭐. 와, 진부하지. 와. 많아지. 뒷자리, 옆자리, 조수석까지.